네,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란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8월 이후로 조금씩 감소되고 있던 이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의 모양으로 돌아서면서 내일부터 2주간 수족,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걸로 어, 오늘 어제 결정이 났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2주 뒤에 더 악화될 수도 있고 2주 안에 또 진정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부님들은 계속 기도해 주실 때에 이번 일로 인해서 예원에 있는 모든 성부님들 특히 우리 귀한 렘넌트들의 영적 생활 가운데 전혀 이것이 영향 미치지 못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주 뒤인 목요일 12월 3일에 약 120명의 우리 수험생들 고3과 재수생 이상의 수험생들이 대학 입시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수능을 준비하는 가운데 영향받지 않고 집중해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상황들이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또 끊임없이 변동되는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모여서 집중하여 지속하여 현장의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는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처럼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이며 참된 예배가 무너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올바른 영적인 흐름을 다시 세워야 할 시대적 미션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미션을 우리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의 세트를 갖추고 절대 감사 체질이 되라는 것입니다.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낙심되는 일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또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심을 신뢰하고 그것을 붙잡고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통해 실제로 감사를 고백하는 그러한 감사가 넘쳐나는 삶. 그것까지 감사하는 절대 감사의 삶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것이 현장에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비단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 그리고 젊은 세대 역시 삶의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렸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어, 어른들 중에 이생망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 무슨 말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이 이번 생은 망했어. 그래서 이생망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나 제가 청년 때,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3포 세대다, 4포 세대다, M포 세대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래서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고, 뭐 결혼을 포기하든가, 취업을 포기하든가, 포기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세대라고 했지만, 지금 세대는 좀더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어떤 세대냐, 아이의 삶 자체가 망해버려서, 살 수조차 없는 암울한 세대라는 것을, 자조적으로 말하는 말이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절절하게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 또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은 희한하게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또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문제와 사건 앞에서 그냥 넉넉하게 감당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떨까요? 뭔가 빛나게 보이고 뭔가 다르게 보이고 그 사람에게 어떤 현장의 영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영향을 입히고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희한하게 감사를 누린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참된 복음을 가지고 감사의 세트를 갖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선한 영향력을 입혀가시며 영적인 흐름을 바꾸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나를 통해 현장에 어떠한 영향이 입혀지게 되는지를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나를 통해 어떠한 영적 영향이 입혀지는 것을 보고 뭐라느냐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영적인 정체성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 저도 랩너트 사역을 계속 해오는 가운데 제가 맡고 있는 랩너트들에게 또 고등학생들에게 3년의 고등부 시절 속에 반드시 남겨주고 전달해야 될것딱한 가지만 골라보라고 한다면, 물론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기도 생활을 심고 현장에서 응답을 갖추고 제자로 서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겠고, 그들에게 영적인 정체성을 확실히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스스로 정의 내리는 것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나의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흔히 옆에 주변에 보시면 그렇게 의수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어디 출신인데. 뭐, 그래도 내가 뭐 S사 출신인데. 그래도 내가 S대 나왔는데. 나 어디 나온 여잔데.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출신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볼수 있죠. 저도, 어, 저 대학생 시절 때 그랬습니다. 어, 세계대학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어, 나 예원 출신인데. 너희들과 노는게좀 달라. 우리는, 너네는 햄버거 먹지만, 우린 치킨 먹어 뭐 이런 그래서 굉장히 의수되고 자부심 느끼고 예원 출신이니까 행동도 말도 좀 달라지게 되고 청년이 도 똑같습니다 예원 청년인데 뭐 그런 자부심 갖고 있고 신학교를 가면 똑같습니다 나 그래도 예원교회에서 온 신학생인데 그러니까 공부도 다르게 해야 되고 좀 조금 다르게 좀 각자고 다니고 그랬었죠 내가 어디 출신이냐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떠한 존재이고 영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금 확인하고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사탄이 가장 공격하는 목표도 이 영적 정체성을 놓치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빼앗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더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 정체성을 유지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흐름 또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미지가 안 좋은 시대가 되어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고, 렌먼트들이 현장에서 나 교회에 다닌다라고 말하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례로 그 해민이라고 불리는 그 스님이 TV 프로그램에 원앤노프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한남동에 딸린 풀장이 있는 9억짜리 집을 소개해 줬습니다. 사람들이 댓글이 막 달리고 비방이 막 나오는 거죠. 무슨 무소유가 아니고 풀소유냐. 그럼 비방 가운데 그 댓글을 딱 밑에 궁금해서 내려보는데, 진짜 한 댓글이 탁 마음에 진짜 꽃 비수처럼 꽂히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보단 낫네. 내가 <laughs> 목사인데. 가정심이 굉장히 상하고, 상당히 안타깝고,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비춰질까. 나는, 그런데, 참,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생각이 들면서. 기독교인이나 하나만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굉장히 욕을 먹기도 하고, 어떤 교회의 조직들이 비춰지는 모습들 때문에 내가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내가 계속 변명해야 되고,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영적인 기준을 지키기 어렵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좀 생각해 보건데,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지금 우리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 최강대국인 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굉장히 발달한 사회 제도, 정치 시스템, 부흥한 문화. 그런 가운데 이방의 모든 신들은 화려한 신전을 갖추고 거대한 우상 앞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는 화려한 신전도 없습니다. 화려한 신상도 없습니다. 예배는 그냥 고작 집에 모여서 드리는 것 뿐입니다. 또 어떤 핍박이 오면 집에서도 못 드리죠. 굴에 쫓겨가서 쫓겨 드립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네 어떻게 신전도 없냐, 신상도 없냐, 예배 그, 그렇게 규모로 드리니까 뭐가 있냐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 무엇이며 이 복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 너희가 받은 의로움, 은혜가 무엇인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세워가실 것이고, 이 복음 깨다는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과 방식으로 세상 앞에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지를 로마서를 통해 설명하고, 전파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예언의 모든 성도님께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영적 영향을 입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입니다. 14절에서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방금 읽은 표현 본문을 보면 두 가지 표현이 대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사람 사실 이 표현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시는 건데,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는 종의 속박을 받은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의 상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복종하게 만들고 실수하면 벌 받을까봐 벌벌벌 떨게 만들고 또는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무엇인가를 다 잃었는데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종의 상태, 명예도 없고 신리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린 누구냐?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잔여란 사실을 너희는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의 상태란 말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옛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은 죄와 저주와 사망의 종된 상태로 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두려움 가운데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영원히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앱에서 2장 1절 3절을 보면 이 상태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안에서 행한다 하더라도 죄 안에서 행한 것이고 그 안에서 아무리 이루고 아무리 높이 쌓았다 하더라도 무엇이냐 허물 곧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행하면서 다들 그렇게 하듯이 다들 그렇게 살듯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나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공중의 건세자 분자를 따라서 행했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했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했을 뿐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그 종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것 같은데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고 혹시라도 벌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불안해하고 무엇인가 다 이룬 것 같은데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종된 자의 현실인 것이죠. 제가 고등부에서 렌트 사과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자주 보는 유튜브 컨텐츠나 그런 웹 컨텐츠들을 종종 찾아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달 10월달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컨텐츠가 한 가지 있었는데 이거 들어보셔야 좀 통하시는 분입니다. 피지컬 갤러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아, 나왔어요. 어 거기서 제작한 특수전부대 UDT의 특수훈련을 체험하는 컨텐츠, 가짜 사나이. 라는 컨텐츠였는데요. 이거 일기가 작년 여름에 7월달에 방영이 되면서 그 1화의 조회수가 얼마냐? 1,650만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여기서 유명세를 탄 사람이 이근대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수 반으로 죽여버린다 이런 말들 했었죠.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2기가 제작되고 참여하는 인원을 선정한다고 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모여졌습니다. 그다음까 그러니까 창마자를 면접한 영상부터 올라왔는데, 유명한 유튜버들, 뭐 기본 몇십만 구독자를 가진 VJ들, 뿐만이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들, 연예인들 다 지원했죠. 왜 지원했니? 물어보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 나를 찾고 싶다. 한계를 돌파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다. 즉, 구독자를 늘리고 싶다. 란 말이죠. 아니야 다를까. 최종 인원에 들어간 사람들만 아니라 그 컨텐츠의 훈련 교환으로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한 이슈를 끌었고, 이들이 실제로 원했던 대로 유튜브 구독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파에도 나오고 어, 광고도 찍게 되고 그랬죠. 분명히 그들은 거기에 뽑힌 것만은 내가 뭔가를 잃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가고 어떤 가학성 논란이 일어나고 출연진들의 사생활이 드러나고 루머가 돌면서 제작진과 출연진 모두 다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일로 인해 가정에 굉장히 안 좋은 일도 일어나게 되었고요. 결국은 그 모든 컨텐츠 다 내리고 자숙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채널을 유, 운영하는 유튜버 김계란 씨 변명인데요. 어, 같은 경우 상당한 압박감에 계속 시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떠한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여러 차례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다 빼앗겨버려 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렇다면 왜 그렇게밖에 될수 없습니까? 그것이 어떤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이 시대와 사회가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소, 못 보는 그런 악한 시대와 악한 세대여서 그렇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 모두가 곁길에 빠지게 되어서 쓸모 없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가는 모든 길엔 항상 파멸, 고생, 비참함만 있을 뿐이고, 평안하게 가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과 이유는 단한 가지. 단 하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 해결책도 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 역시 성격이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봉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누구시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누구시냐? 영원한 저주와 죽음, 그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 누구시냐? 예수께서 일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심을 오늘도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모든 죄를 위해서 벗어나게 되어지며 사탄의 권세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울마서 12장 3절에 이것이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가 매번 듣는 말이고 매번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유치부나 유아부 어린아이들한테만 계속 해주는 이야기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항상 듣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안에 담긴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이 말이 오늘을 살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단어인지 날마다 매일마다 매번 예배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란 말은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전 모습처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이것을 해도 죄, 저것을 해도 죄였던 그런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보장, 완전한 권세, 완전한 평안, 완전한 확신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자녀는 아버지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나 잃어버리지 않을까,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불안해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요한일 3장 1제도 보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풍성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넘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으로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아빠, 엄마란 단어는 우리가 뭐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단어보다 훨씬 더 친밀한 관계의 힘을 보여주는 단어이고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가 어떠한지 표현하는 단어이죠. 이렇듯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순간과 모든 장세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께 거리낌 없이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마음껏 기뻐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가치, 우리의 자부심, 우리의 금지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친히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어떠한 모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십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나는 나 자신을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 자신이 상처가 많다고 생각하고 나는 나 자신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이 있고, 내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크신 능력이 있고, 내 안에는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참된 생명이 있으며, 내 안에는 세상의 모든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의 모양이나 그릇의 형태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 그릇의 쓰임새가 무엇이냐로 그 그릇의 가치를 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생명이요 빛이요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생명이다 너희는 세상의 능력이다라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역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바라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앞에 어떤 공룡 탈을 쓰고 공룡 옷을 입고 서 있다라면 여러분 저로 뭐로 보시겠습니까? 이상한 애로 보겠죠. 근데 아이들은 저를 공룡으로 볼 겁니다. 왜 공룡 안에 있으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마찬가지로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세상은 예수처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르니까 그리스도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과하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과하고 있는 우리는 성도인 여러분은 안과 밖으로 온통 그리스도로 휩싸인 사람이고 그리스도 투성이가 된 사람이고 그리스도로 풍성이 채워진 사람이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물들여진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여러분을 뭐라고 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현장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오늘도 우리를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가는 모든 현장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상속권입니다.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속자란 어떤 사람의 재산이나 지위, 신분을 이어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보통은 자녀 가운데 한 사람, 또 옛날에는 장자를 그렇게 상속자라 칭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자 하나님과 원수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양자 삼는다는 것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굉장히 관습적으로 행해졌던 어떤 법적인 법적인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양자가 누구냐? 바로 줄리어스 카이사르 시저의 양 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 후에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는 아우구스투스가 카이사르의 양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양아버지인 카이사르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서 자기가 상속자라는 것을 가지고. 로마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후에 초대 황제까지 올라가는 발판으로 삼았던 거죠. 진짜 양자라는 말이 그만큼 어마어마어마한 단어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당시 로마 심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 문화에 밝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개념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입양되는 순간 새로운 아들 된 자에게 몇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로는 그 상속받은 자, 상속자 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빚과 법적인 채무로부터 완전히 변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고 곧바로 양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지위에 올라서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를 상속자로 삼은 양 아버지는 그 상속자의 모든 행위 소위 비지나 법적인 채무나 범죄 사실까지도 다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넷째로 상속자가 된양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고 그를 기쁘게 해야 되는 새로운 의무를 부여받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배경 아래 바울이 선포한 겁니다.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느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과거는 변제되었으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순종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상속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과의 원수 된 상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었던 배제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함께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입게 되었으며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든 약속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언약적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과 성경의 모든 약속의 성취가 누구의 것이 되었냐? 바로 우리 여러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아주 당연히 예배드리게 되었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당당히 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약속된 말씀이 성취될 것을 기다리며 당당하게 현장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약속 붙잡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간구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된 약속의 후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제 딸이 이제 4 살인데 제 딸이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마이쮸라는 추인 캔디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루는 계속 먹으니까 딸이랑 부모가 약속을 한 거죠. 하루에 두 개만 먹어야 돼.라고. 그 약속을 했더니 이제 지키겠다라는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우유 한잔 마시고 말초 두 개씩 꼭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뚜껑을 열어서 줄 수밖에 없죠. 혹시 잃어버려서 차에 말초 두 개를 안 먹고 가는 날이면 어린이집 가는 내내 저한테 난리입니다. 왜안 갖고 내려왔니? 왜안줬니 하루에 두개 먹기로 했는데 약속한 건데 왜안줬니 라고 계속 저를 못 사게 굴죠. 얼마나 당당한 약속의 자녀인가요? <laughs> 두개 주기로 했으니까 두개 주세요. 두 개밖에 안 먹는데. 어느새 되게 잘하면서 세개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 있느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 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현장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곧 유일하신 아들까지 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다른 어떤 것을 아끼시겠냐는 말씀이죠. 모든 걸다 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우리를 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은 응답 받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천군과 천사가 심부름하며 모든 악한 권세가 꺾여지고 간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이 무릎 꿇어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뿐입니까? 아니요, 더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더 있다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 과거의 모든 상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사함 받았고 완전히 치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그 어떠한 문제도, 그 어떠한 상처도, 그 어떠한 사건도 너를 발목 잡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숙자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과거의 모든 죄의식, 모든 실패의식, 모든 상처, 모든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양자된 우리의 모든 책물을 친히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우리의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만남,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보장입니다.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시는데 너무 훌륭한 재료로 사용하신다라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래 가운데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의 여정을, 오늘 언약의 여정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면서 반드시 이루실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혹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낙심에 이를 때도 있고 혹시 문제와 사건 어려움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상수자가 된 우리에게는 모든 과거가 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완전히 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오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더 말할 것도 없고 더 표현할 것도 없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어마어마한 보장과 상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이뿐입니까?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더 있습니다. 따라해봅시다. 더 있습니다. 진짜 더, 진짜 더 어마어마어마한 것이 더 있습니다. 유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장차 그의 참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차 그 보게 될 영광이 너무나 커서, 장차 있게 될그 축복이 너무나 커서, 지금의 고난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아직 최고의 날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그만에서 누리고 있는 이 행복과 기쁨과 감사, 평안 그런 것들이 아직 전부가 아니라 극히 일부분을 맛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해외에 나가 있거나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도 자녀죠. 그래서 뭐합니까? 경비를 보내주기도 하고 전화 통화로 서로 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기억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하죠. 저도 군대에서 엄마 목소리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힘이 나고 자녀니까. 근데 이게 언제 본격 본격화됩니까? 휴가를 나오거나 제대를 하거나 한국에 돌아와서 실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같은 음식을 먹고 대화하고 이야기할 때그 자녀의 축복과 권세와 그 풍만한 사랑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장차 완전한 것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십니까? 상상만 해도 너무나 기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예고편만 봐도 이렇게 좋은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좋은데, 앞으로 본편이 또 있다니요. 앞으로 완전한 것이 또 있다니요. 앞으로 어마어마어마한 것을 기대하고 있다니요. 그걸은 그리스도 있는 어떤 사람이냐? 소망을 품고 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십시오. 장차 임하게 될그 영광의 소망을 기대하시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와 함께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빌립포스사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것이 상속자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보장도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 존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키고 서야 할 우리의 좌표이고 우리가 절대로 넘어서지 말아야 할 한계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주신 다른 것들이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 자체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우스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말하냐? Christ is all And is in all.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이것이 상속자 된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려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럼 그 외에 그 밖에 우리가 더 구할 것도 받을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나는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 되시는 우리 모든 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에게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삶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평안을 맛보지 못한 시대에 감사가 여기 있고 평안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삶.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참된 해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참된 해답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사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그 삶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다른 세상을, 다른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 우리 랩런트들이 이미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인 15일에 고등부에서 고3 비전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 기도회 시간에 함께 모인 랩런트들과 부모들과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고3 랩런트들이 익명으로 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익명으로 내다보니까 진짜 자기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을 내놓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능력 체험하게 해주세요. 절박하죠. 하나님 인도하신 현장으로 인도받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힘얻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지속해서 누리게 해주세요. 힘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그런 고사이 당연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내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 제목을 쭉 나눈 가운데 정말 감동되는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무엇이었냐? 정확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코로나와 입시로 불안해하고 있는 수험생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힘든 과정 속에서 제 친구들을 포함한 많은 친구들이 복음 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학업의 증인으로 서서 복음만이 답이며 인생 최고의 가치임을 증명하는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 지금 수험생들이 어떤 수험생들입니까? 사상유의 사태로 3주나 수능이 연기됐습니다. 학교는 매일 가고 있는데 온라인 수업이 반복되면서 학업성취도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시대때로 바뀌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중하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렌트들이 놓여져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좀 봐주세요. 나에게 능력 좀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라고 강구만 해도 너무나 기특하고 감사할 것인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살아나도록.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회복되도록, 복음 듣도록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너무나 감동되고, 하나님이 이들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주신 그 이유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복음 듣고 돌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하여, 올한해몇주 이제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은 가운데 현장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를 그 목적을 따라 일인일 교회와의 모두 다 같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만나기 어려우시면 복음 메시지 영상을 링크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은 훈련을 받는 가운데 계속 이 링크들을 친구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보내신 모든 현장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예언의 모든 성님 도 되시기를, 그리고 모든 앵런트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